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부터 26장까지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하고 아는 거참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바울의 여정을 봅니다. 불신자의 인생을 여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의 인생은 하나님 떠난 인생이고, 전도자의 인생은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자의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정이라고 그래요. 바울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 또 우리의 여정이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또그 길이 어떤 길이었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만큼은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작은 기도 제목이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도 그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여정을 걸었다면 내 자녀들도 그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자녀가 그 여정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잠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집중되는, 우리의 몸무게가 집중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내려가지 않는다. 이것만큼 정말 저주 중에 저주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따님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따님이 결혼해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이 장성해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불신자 며느리를 데려옵니다. 다큰 자식 결혼한다고 며느리 데려왔는데 거절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대회는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아니, 아내가 예수를 안 믿고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자녀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손자, 아들, 손자까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창세기 6장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용사가 되고 그 시대는 넷비림 시대가 되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는 120년 만에 무수한 동사가 나옵니다. 쓸어버리겠다. 성경에 종종 심판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노아홍수 때는 하나님이 쓸어버린다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로 상이 멸망할 때는 하나님이 엎어버린다는 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과 느보임과 아드림 다섯 개의 도시를 하나님이 엎어버린다고 그래요.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멸망할 때는 진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여정을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바울의 여정을 보며 우리도 그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거든요. 25장과 26장.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바울의 2년의 1차 전도, 바울의 3년의 2차 전도, 바울의 5년의 3차 전도, 그리고 AD 58년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고소합니다. 그 죽을 위기에서 천부장이 건져서 안토니오 요새로 갑니다. 그때 헬라어로 그 천부장이 얘기하는 건 내가 이 백성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기회를 달라. 그때 바울의 모습은 쇠고랑을 차고 그 안토니오 요새 올라가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옷이 다 뜯어진 상태에서 그 안토니오 요새 징계에서 드디어 AD 34년에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날 모인 백성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때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면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가이사랴 감옥으로 갑니다. 거기서 2년 투옥된 거예요. 그때가 AD 58년입니다. 그때 총독이 여러분 아시죠? 벨릭스라는 총독입니다. 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누굽니까? 더둘러가 와서 고소합니다. 고소 내용을 보면 별거 없어요. 그때 벨리스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문제지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놔둔 겁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인들에게 민심을 사기 위해서. 혹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뇌물을 받기 위해서. 이게 2년입니다.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바울을 둔 거예요. 그러면서 총독이 바뀝니다. 베스더라는 총독이 옵니다. 왔을 때 동일하게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또 고소합니다. 고소 내용을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예요. 자기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래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한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소장을 적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종교적인 것이, 종교적인 문제로 이 바울이 지금 고소당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이 뭔지를 몰라. 그런 상황 속에서 아그리빠 왕 2세가 인사하러 옵니다. 이스라엘 왕이니까 바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만나게 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드디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선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쭉쭉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 없어요. 제가 말하는 성경은요, 그냥 단순한 성경이 아니라 구속사 중심으로 우리 성경을 보잖아요. 제가 지금 창세기를 일주일에 두 번 강의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두 번 강의하기 위해서 이 만드는 이 교재가요, 보통 제가 만드는 게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만듭니다. A4 용지에 12페이지, 15페이지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주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직접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준 사람 없어요. 제가 전체를 만들고 우리 간사가 5타만 잡아줍니다. 5타 잡아줘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늦게까지 또 이거 만들었거든. 창세기 24장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 장면이거든요. 창세기에서 가장 큰 긴 절이 67절이에요. 그걸 지금 하는데 3분의 1도 못했어요. 그걸 타이핑 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자료를 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작업이 굉장히 그 시간을 많이 차지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준비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통화를 하는데 뭐 하냐 그래서 내가 창세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첫 메디가 복됩니다 그러더라. 아, 목사가 그래야지 그러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중얼거리며 읽을 때 변화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읽은 말씀을 적을 때도 변화됩니다.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어쩔 때는 그냥 흘러가지만 어쩔 때는 내 심령을 보게 해요. 아무도 내 심령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알고 사단만 내 심령을 보거든요. 근데 말씀이 강한 빛이기 때문에 나를 조명해서 내 속에 있는 사실을 보게 해요. 상처라는 사실, 아픔이란 사실, 열등이시란 사실, 나의 못된 성격을 말씀이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비춰서 보게 하니까 사람이 알아야 치유가 되거든. 누가 나를 지적해서 아는 것은요, 싸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나를 지적해 보십시오.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왜 화를 내?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건 지적으로 알거든. 사실을 얘기하는데 사람은 지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적이 올 때는 어른분들 기분 나쁜 거.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사실 얘기하잖아요. 사실 얘기, 공부 좀 해라. 사실 얘기하잖아요. 스마트폰 그만해라. 사실 얘기하지요. 여러분들, 부모들은 잘 몰라.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그렇게 떠들어도요, 주일날 여러분들, 아이들, 예배 끝나고 벤치에 앉아있는 아이들, 계단에 앉아있는 아이들, 주일날 한번 보세요. 뭐 하고 있나? 다 스마트폰이에요. 다 스마트폰 합니다. 그럼 스마트폰에 성경 있는 줄 아세요?
작게 행합니다. 누구 하나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전략인지 몰라요. 그렇게 아이들이요, 하루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을 하는 순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로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읽지 못해요. 세상에 온갖 취미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막 극단적인 취미 생활하는 사람 있어요. 절대로 성경 못 읽습니다. 주일날 와도. 이 손에 리모컨을 너무 많이 잡고 있는 사람들 절대로 성경 못 읽어요. 왜냐하면 그런 강한 영상들은, 강한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이 뇌를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읽지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스마트폰에 중독 아닌 중독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강한 영상 매체를 접하는 순간 절대로 성경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성경 읽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방에서, 골방에서 성경을 읽고 중얼거리 묵상하는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까? 만약 그 아이들이 읽는다,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정말입니다. 대부분 못 읽어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 없어요. 렘넌트, 렘넌트, 렘넌트 여러 얘기를 하지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 없어요. 제가 주일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오면 아이들이 예배 전에 벤치에 많이 앉아있거든요. 보세요, 주일날 한번.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서 여러분 짧게 예배드리고 짧게 공과 공부 그거 뭐 10분, 15분 하고 가고 평상시에는 그냥 스마트폰에 빠지고 학업에 빠진 아이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래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 외에는 없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기 원함대로 살고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전도자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걸 아시고 그렇다고 오늘 가서 스마트폰을 던지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기도하라. 옛날에 그 교육국에서 스마트폰 강사 오셨잖아요. 4주 동안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 가정에 분란이 엄청 일어났어요. 막 아이들하고 싸우고 스마트폰 끊고 막 폴더폰 가고. 그래 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잠깐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땐 부르짖는 기도예요. 또 묵상 기도가 필요할 때는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또 책상에 앉아서 기도할 때가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시간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여기서만 큰 은혜를 받자 뭐 감동제가 그것이 아니라 한절 한절 읽으면서 바울이 죄수지만 세상은 죄수라고 보지만 전혀 자기는 죄수로 보지 않습니다. 전도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명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자, 드디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베스더 총독이 있고 옆에는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딱 있습니다. 그 앞에 바울이 섰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인지 보세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 바울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니 지금 2년 동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울이 지금 고소고발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건대 살피건대 죽일죄를 범한 일이 없노이다. 이게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자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특권 중에 하나죠. 자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아그리빠 왕을 얘기합니다. 확실한 사실 아니 황제라는 가이사 황제를 얘기해요. 가이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뢸 것이 없으므로 왜? 베스도는 종교적인 문제를 몰라요. 갓 우리가 말하면 이 팔레스타인의 새로운 총독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려면 자기가 이 상소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부탁한 겁니다.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은요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그리빠 1세고 이 아들이 아그리빠 2세예요.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충이 먹어서 죽은 사람. 그 아들이 아그리빠 2세 왕입니다.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 내용이 25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5장, 26장은 연결되는 겁니다. 이 청문회 장소를 보십시오.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베스토 총독, 아그리빠 왕, 그리고 누굽니까?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 버니게가 있고 천부장과 높은 관료들이 이 앞에 있습니다. 이 앞에 쇠고랑을 찬 바울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죄수라고 보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봅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생존에 끌려 사는 사람과 사명에 끌린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문제와 사건을 볼 때 생각의 차이예요. 저들은 죄수라고 보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AD 34년에 주신 사명이잖아요. 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 앞에 나의 복음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말. 앞에 임금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게 말씀 성취예요. 여러분 이걸 말씀 성취라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 성취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성취된 걸 말씀 성취라고 얘기하고 응답이라고 얘기하지. 이것도 응답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땐 죄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마음 놓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통제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24년 전에 주신 사명의 성취된 현장이에요.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바울이 AD 44년에 다메섹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안토니아 요새 AD 58년에 안토니아 요새 계단에서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아그리빠 왕에게 두 번째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다메섹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전하 여러분이나 확실하게 내가 복음 깨닫는 날, 내가 확실하게 죄사함 받은 날, 내가 확실하게 사명 깨닫는 날, 내 인생이 BC와 AD로 완전히 바꿔진 그 날을 간증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 그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어떻게 합니까? 간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은요. 여러분은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으로 세 번 딱딱 쳐줘야 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AD 47년에서 58년까지 1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바울의 선교 전략은 두 가지였죠. 회당,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에게 10년 동안 복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AD 60년이에요. AD 60년입니다. 2년 전에 안토니오 요새 계단에서 오순절날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임금들 앞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라는 임금들 앞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말씀 성취입니다. 그 제목이 뭡니까? 말씀 성취예요. 이 말씀 성취 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섯 번의 변론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2장에 안토니아 요새 위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오순절날 모인 유대인들에게 증거합니다. 또 사내들은 공회 앞에 끌려갔잖아요. 여기서 변론합니다. 2년 전 벨리스 앞에서 변론합니다.
그리고 AD 60년에 베스도 앞에서 하고 바로 며칠 후에 아그리파 2세 왕 앞에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을 보면 지금 이 현장은 신문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청문회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면 세상 권위를 잡고 권세를 잡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최고의 권세들 앞에서 지금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다섯 번의 귀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요 이 아그리파 왕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세련된 언어와 형식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장애인들한테 증거하는 복음, 장례식장에서 증거하는 복음, 그렇죠? 불신자에게 증거하는 복음, 기존 성도에게 증거하는 복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열정과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증거하는 복음은 다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다릅니다. 시간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게 가능하냐? 아니, 이스라엘인들에게 증거하는 복음과 사내들의 공회 앞에 증거하는 복음과 벨리스와 왕 앞에 증거하는 복음은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바울이 가슴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는요, 골방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증거되는 줄 아십니까? 해보세요, 대낮. 내가 들었다, 내가 읽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묵상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1번 그리고 맨 밑에 각주 뭐라 나옵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은 내가 들은 말씀이든 내가 들은 말씀을 적은 말씀이든 성경이든 내 입을 어떻게 해요? 중얼거리며 나만 들을 수 있을 동안 중얼거리며 읽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리고 읽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나만의 노트에다 적고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거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요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는 건 마음에 있는 게 나온 겁니다. 생각이 있는 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의 말씀이 얼마나 쌓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귀한 말씀들이 마음에 있었으면 각각의 신분과 장소에 따라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파 왕이여 이제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감사합니다. 왜? 벨리스나 베스도는요 헬라인이에요. 로마인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유대인들하고 달라요. 부활에 관한 얘기 죽었다 살아난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그리파 왕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것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당신 앞에 내가 변명한다 이 말은 이 복음을 내가 설명할 때 당신이 들을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위치냐면 풍속과 유대인의 문제를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 시작을 합니다. 종교적인 상황을 왕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당신이 이해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이 말은 내가 젊었을 때 어떻게 생활했고 어디서 교육받았는지 수많은 유대인이 나를 알 겁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요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의 상류층이었고 최고의 바리새인이었고 최고의 지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나이다. 주일날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3대 종파가 있어요. 가장 많은 종파가 바리새인파입니다.
사두개입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수의 소수,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파입니다. 귀족이고 상위 1%의 물질을 다 잡고 있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분들 돈의 중심지가 어디겠습니까? 성전이에요. 우리나라는 반도체도 있고 조선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스라엘은요, 성전이에요, 성전.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년에 세 번씩 절기를 지키러 옵니다. 그러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올때 돈을 바꿔야 돼. 팔레스타인에 쓰는 돈은 세겔이에요, 세겔. 헬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드라크마고 또 로마인들은 드라크마하고 뭐였죠? 데나리온.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세겔로 바꿔야 돼. 그러면 세겔로 바꾸기 위해서 환전세가 나오고 짐승을 하려면 거기서 또 물건을 사야 되고 숙박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유월절은 여러분 며칠 지킵니까? 하루 지키고요. 무교절까지 지키기 때문에 최하 14일을 지켜야 돼. 그러면 최소 한달 동안은 예루살렘 먹으려면 음식, 숙박들, 그런 모든 그 수입원은 성전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사두개파예요. 그리고 에스네파. 에스네파는 소수입니다. 소신. 그들은 성전에 오지도 않아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동굴에 생활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있는 곳에는 대부분 바리새파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는 여기 서서 신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가이사라 감옥에서 신문 받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이거는 나만 바라는 게 아니라 열두 지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열망하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우리 조상이 바라는 게 뭡니까? 이 말은 구약 성경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런데 나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바라보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소당해서 여기에 섰습니다. 그럼 뭐 어떤 거냐면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곳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도 우리 조상이 약속하신 걸 기다리고 나도 우리 조상들이 약속한 것을 기다립니다. 이게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나도 소망했고 또 우리 열두지파도 소망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신문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메시아와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차이점이 뭐냐?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 바울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3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면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왜 이걸 믿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도 예수라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일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여러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길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다라. 이 내용은 여기밖에 없어요. 자, 바울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두번 얘기한다고 했죠. 안토니오 요새 위에서 오순절날 모인 유대인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설명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데 이 부분은 여기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정도로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친 사람은 신성모독죄로 여겨서 자기의 인생을 다 투자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가 다메섹에서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드디어 설명하는 거예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저는 이거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상상해서 보여. 내가 2000년 전에 다메섹에 있는 것처럼 상상해서 봅니다. 그냥 읽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조용한 시간에 오늘 보니까 새벽 몇 시에 전화 왔더라고. 누가 카톡 보냈더라고. 급하니까. 묵상하는 중에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 목사님 지금까지 뭐안 주무시냐. 그래서 그 시간은 묵상하는 시간이거든. 그 여러분들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는요, 내가 2000년 전에 간것 같아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가시채를 뒷발질하다가 내게 고생하니라. 이거 여기밖에 안 나와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다가 내가 고생하냐이다. 이게 격언이거든요, 격언. 우리가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격언이요, 격언. 26장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 가시채라는 것은 뾰족한 쇠로 된 가시가 달린 소머리 쳇입니다. 이게 그 본래적 의미는 신을 대적하면 이를 고생한다 그런 용어인데 그게 뭡니까? 막 소나 또 말이 어떻게 해요? 주인의 말에 복종하지 않을 때 이게 채찍에 있는 쇠거든, 쇠. 그거를 막 때린단 말이에요. 때리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더 뒷받치라고 그러면 주인은 더 때린다고. 그 얘기예요. 너가 주의 백성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너가 더 고통을 받는다. 요 표현은 26장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AD 60년이잖아요. 26년 전에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쫙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노니. 그 예수 그리스도 바울에게 준 사명이에요.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자, 400년 9장의 다메섹에서 뭐랍니까?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26장에서는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 있는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며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할 때는 구원시킨 것은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위해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중에서 육적인 눈을 뜨게 해라. 그리고 어둠에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빛으로 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 바울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땅을 사고 자기를 위해 집을 넓히고 자기를 위해 결혼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제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어떤 이방인이요?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 사단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영접시켜서 빛으로 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죄삼시키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게 그의 사명이에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걸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여정은 뭐냐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위해 사는 자. 그 인생이 여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나를 떠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 사단의 권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갈 것인가.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냐, 아니면 생존을 위해 사는 삶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를 질문케 하거든. 너 인생이 바른 길로 가느냐? 너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길로 가느냐? 너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냐? 무엇을 심어주냐? 가치관이 뭐냐? 이 한절 따라서 우리의 교육관,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물질관, 우리의 인생관이 다 포함된 거야. 그 제자는 뭐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더운 날에 뭐하러 이 자리에 모였고, 모인 후에 우리가 아무 관계도 없는 기포 통진에 왜 갑니까? 이 더운 날에. 세상 사람들 볼 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라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삶은 가치가 다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미션대로 사는, 사명에 이끌려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자, 사도행전 9장부터 그 줄거리가 나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려 전함으로. 보세요. 하늘이 주신 사명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바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려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자, 보세요. 이것이 먼저서부터 여기까지는 바울의 10년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AD 47년에 안디옥에서 파송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58년까지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마치고 58년에 성전에 갔는데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AD 60년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즉 내가 10년 동안 사역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나를 잡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까지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모세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구약에 예언됐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라 하니라. 구약에 끊임없이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를 강조했는데, 그리스도를 소개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됐는데,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선택해서 부르셔서 내가 지금까지 사역한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볼 때, 바울이 지금 아그립바 왕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죄수의 몸에서 어떻게 해요? 전도자의 몸으로 지금 바뀌어진 거거든요.
내가 죄수였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34년, 24년 전에 저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성취되는구나. 임금들 앞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구나. 이게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그릇이거든요. 사명자의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이런 중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립니다. AD 61년에서 63년까지 감옥에 있다가 64년에 잠깐 풀릴 때 그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인데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수의 몸이지만 왕 앞에 기회가 있다고 하면 복음 증거해라. 또 감옥에 갔느냐? 죄수가 있느냐? 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힘써라 이렇게 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은 힘써라 이렇게 얘기해요. 힘쓰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들은 베스도의 반응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순간 베스도 왕이 소리 지르며 이렇게 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이때는 이 분위기상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 용기라고 하지만 그건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에요. 유대 종교에 관한 지식이 없죠. 베스도는 헬라인이고 로마인이기 때문에 성육신이나 부활의 교리에 압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사람이 죽었다 부활한다 이 얘기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고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바울이 미쳤든지 베스도가 미쳤든지 누가 하나 미친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미친 겁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이 볼 때 바울은 미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 세상 사람들 보면 미친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가정을 보면 이해를 못해. 부부 사이를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볼 때마다 이해를 못해.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까? 내 머릿속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돈 벌어갖고 그 헌금을 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출받아서 헌금을 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미친 거라. 그러니까 세상은 미친 사람 분명히 있어요. 불신자가 미쳤든지 우리가 미쳤든지.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온전한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당신 총독이 미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예레미야 보면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미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 겁니까? 정말 매스컴을 통해서 불신자의 가정을 보면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이 6천만이 되는데 왜 이렇게 중독자가 많은지 몰라요. 세계 매스컴은 한국이 중독자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뭘 하면 한국 사람은 올인하잖아요. 운동을 하려도 내기를 하죠. 뭘 하더라도 막 집중을 해요. 술을 먹더라도 막 집중해서 먹으니까 중독자가 많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몇백만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세상 말로 몇백만이, 아버지가 중독된다, 어머니가 중독되면 몇백만 가정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뭐 마약 중독자 여기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정상적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중독이 되니까 애들은 게임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미친 마음을 품고 사니까 아이들이 미친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 사건들 보십시오. 그게 중학생이 할 짓인지 고등학생이 할 건지, 요번에 대학생 있죠? 20살짜리가 그게 할 짓입니까?
아니 자기 친구를 감금해 갖고 굶어 죽게 하는 게 이게 사람 할 짓이냐고. 20살짜리 우리 딸은 21살인데 그 할 짓이냐고. 어제 저녁에 9시 반인가 전화 왔더라고. 친구 만난다고 내가 전화했거든요. 우리 아내는 전화하지 말라더라고. 6시면 내가 전화해 없으면. 여보 그러면 안 돼. 애들 요새는 하도 참다가 9시 반에 전화했고 어디냐 했더니 홍대라더라고. 친구하고 머리 깎는다라. 아니 무슨 머리를 홍대까지 깎아. 이 강서구도 엄청 많은데 언제 오냐. 근데 그 목소리가 우리 아내하고 같이 들었는데 목소리가 애기 목소리야. 아빠 아빠. 21살짜리야. 내가 알기로는 21살짜리는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 문자 말해. 아빠 그 저기 배달의 민족에서 뭐 하나 시켜 먹었는데 그 허락해줘. 이렇게 전화 오거든. 그게 21살짜리예요. 근데 21살짜리가 자기 여자친구를 갖다가 여자친구인지 모르지만 오피스텔 감금해갖고 34kg 죽을 때 34kg 굶어 죽게 하는 게 그 제정신입니까? 다 미쳤어. 어른이 미치니까 애들도 다 미쳤어. 그게 우리가 랩런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애들이 미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 세상이 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세상이 미칠 수가 없어.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아이들은요, 성경은 교훈, 책망, 발의감과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성경이 나를 교훈하고 성경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복음은 다스리는 힘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지배당합니다. 그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1장 18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능력을 가슴에 품고 귀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또 교회를 소개하는 안내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이다. 내가 증거하는 복음은 한쪽 구석에서 비밀리에 된 것이 아니라 당신 왕이지 않습니까? 1500년 동안 기록된 구약 성경에 낱낱이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 얘기예요.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선지자의 메시지, 이걸 믿는 민족인데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됩니까? 정말 지혜롭게 질문하는 거예요.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왕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중요한 말합니다. 내가 말은 적으나 말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죄수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 그 센터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는 왕과 총독과 그 나라의 권세자들이 모인 그 현장에서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말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복음 알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지만 죄수처럼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강력한 복음이요 그 왕과 총독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그리파 왕이 예수 믿기를 바울이 원하는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은 모든 권세자들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왕과 총독과 권위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면서 뭐랍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할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노이다. 무죄예요, 무죄. 근데 아그리파가 베스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무 죄가 없이 석방되는 거야. 근데 미리 어떻게 해요? 바울은 가이사 왕에게 상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아, 상소하지 않았으면 무죄일 텐데 왜 죄수의 몸으로 다시 로마에 가서 판결을 받느냐? 무죄인데 저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에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이게 25장 며칠 전에 바울이 베스도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황제께, 로마 황제께 상소하노라. 이게 상소하지 않으면 무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는 이상한 거야. 좀 미련한 거야. 아니, 저게 무식한 짓을 하지? 아무 죄도 없는데, 무죄인데, 집에 가면 되는데, 왜 가이사에게 상소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갔을 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생각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 증거에 3년 증거했는데, 특별히 예배소에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따로 두람노 서울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배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더니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걸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간 후에 내가 이제 로마도 가리라. 첫 번째 로마 복음화에 대한 첫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23장 11절은 뭡니까?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 갑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들이 부활 때문에 막 변론하고 싸웁니다. 그 나중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찢겨질까 두려워서 다시 안토니오 요새에 눕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직접 보이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것이 AD 58년, 2년 전에 안토니오 요새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신 메시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바울은 이 사명대로 지금 어떻게 해요?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상소한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바울은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석방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석방되면 마음 놓고 다시 복음 증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사명대로 가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해? 죄수의 몸으로 다시 로마까지 갑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로마를 가요. 이때가 AD 60년이에요. 갈때 유라굴라 태풍을 통해 멜리데 섬에서 있다가 이제 로마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 26장, 27장, 28장 되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31절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거침없이 증거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끝마칠 때 완성형으로 끝나지 않고 진행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길을 가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사도행전 29장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도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의 여정이 내 여정이 될줄 믿고 여러분의 여정이 될줄 믿고 오늘도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복음대로 갑니다. 사명대로 갑니다. 사명에 이끌려 갑니다. 오늘도 바울의 심정으로 가는 모든 캠프팀 가는 발걸음 현장이 하나님 보실 때 전도자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밟는 그 현장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 복음을 아는 다민족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김포 통근에 세워질 237 트리 라운지가 2000년 전에 세웠던 예배소에 세웠던 두란노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2회 동안 말씀을 증거할 때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다 예수를 믿은 것처럼 저 김포 통진에 우리의 발걸음과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이 2000년 전에 두란노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통진에 있는 모든 2만 명의 다민족들이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듣는 플랫폼이 김포 통진 237 트리 라운지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심정으로 오늘도 캠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자의 발걸음을 걸을 때 우리 남편들의 생업 현장 붙들어 주시고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캠프티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한 명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니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오니 전도자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같은 역사하심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도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캠프팀과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과 특별히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저 김포 통진 237 트리 라운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